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며칠인지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죠? Let's see. 오늘 며칠이냐면 여러분, it's December 8th and it's Thurs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오늘 하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t's getting colder and chilly and windy every day, right? 맨날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so I had to bundle up when I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뜨시게 막 이런 막 껴입고 갔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누운 사람 맨치라 I was just like a snowman, just walking like a penguin. 뭐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렇게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And I also took a test. I took a final test, but it was just for one subject, which means I still have more to do. But you know, it feels quite good to finish one of them. 그 아침에 이제 그 기말고사 중에 한 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험에 별로 연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 이게 정신이 없어서 운동 시험 막 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감으로 때려받고 오는데 아예 하여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정신 아닌가. I think I'm sometimes a little bit weird compared to the others, but I don't think that's bad. You know, because difference is a good thing, right? 자기 합리화를 말, 자기 체면을 걸고 있어요, 지금. 막. 남들이랑 다른 거는 좋은 것이라면서 체면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And I also got a haircut today. Just like you see. 오늘 또 아침, 머리도 잘랐어요. 머리 잘랐는데, 이게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But I don't like it that much because, you know, it's uneven. 이게 맞지가 않아. 이게 대칭이 안 맞아, 이거. It's uneven. 이게 안 맞아, 이거. 그래갖고 짝짝인데, 뭐, 그래도 뭐, 금방 길 테이크네. 뭐, it's okay. I look like an idiot. 바보 같아. anyway, 어쨌든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준비하면 야무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what we learned yesterday. 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러분,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 내 이거, 아이폰 5 어디 갔지? 제가 어제 아이폰 6를 제가 200만 주고 산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내 이거 할부로 샀어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하게 되면은 I bought this. 내 이거 샀어요. I bought this 할부로 in installments. 강세가 install 뒷부분에 들어갔죠. 그래서 I bought this in installments. I bought this in installments. 현금으로 샀다 하시려면은 I bought this in cash. in을 반드시 앞에 써주셔야 돼요. in cash. I bought this in cash. I bought this in installments. 이렇게 어제 표현 간단히 복습을 야무지게 해봤습니다. 오늘 표현도 오늘도 지금까지 그 강의 찍기 전까지 뭘 할까 정말 고민도 많고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영어 자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I'm always telling you that I'm not perfect in English.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영어가 전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뭐 그렇다고 Jimmy Gioffo, you know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심지어 I don't even have a passport yet. 아직까지 뭐 여권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뭐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이거 한국에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좀 더 외국에 체류하시는 분이었다거나 외국 좀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아이고 니 참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서 깝친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실력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한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 영어 자체가 그 양놈들 것만의 이제 언어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 English is not just for the Americans and the English. You know, 맞죠? 그 놈아들만 언어만인 게 아니고 English is just for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그냥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뭔 표현을 할까 억사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뭘 준비했겠다 에라고 뭐 요걸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뭐지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막 물집이 생길 때가 있죠. 물집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제일 만만한 게 보면 손가락이 생길 때도 있고 발가락이 생길 때도 있고 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집. 그래서 오늘 대표 준비 아우 내 왼손에 물집 생겼다 정도의 표현을 오늘의 대표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놈아 어떻게 응용하는지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t first as always I'm gonna spit it out in English and then I'm gonna explain it why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is sentence in Korean. 오늘 배울 표현과 왜 관련인지 대해서 한번 말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turn. 갑니다. 아, 머리 이상하죠? 언니 분이 이게 안 맞아, 이 짝짝이에요. 자,
내 왼손에 물집 생겼을 정도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면요? I got a blister on my left hand. 아, 왼손가락이 할게요. 손가락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좀 더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정답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자, 이게 음악이 왜 이런 뜻인지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I started the sentence by saying, I got a blister.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I, 내가 있잖아요. got. get의 과거 동사 쓰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get 자체가 뜻이 엄청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자체가 그냥 have 정도의 과거로 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got.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get의 과거이기 때문에 got을 쓴 거예요. got. 그래서 I got. 나는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한 개의 blister. 오늘의 대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되겠죠. blister. spelling 어떻게 되면요? How to spell it? B-L-I-S-T-E-R 정도 표현해요. 다시 B-L-I-S-T-E-R이에요. 그래서 blister 발음 따라해보세요. blister blister a blister 그죠? 그래서 I got a blister 하게 되면은 내가 물집 한 개가 생겼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뒷부분은 제가 오늘은 왼쪽 손가락에 생겼다고 해서 on 뭐뭐 위에 정도의 개념인 전치사 on을 쓰신 다음에 거다가고만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on my 내 left 왼쪽 finger, F-I-N-G-E-R, 즉 내 왼쪽 손가락 위에 I got a blister, 나는 물집이 생겼다, 물집을 얻었다. 즉 우리말 하면 내 왼손가락에 내 왼손가락에 물집 생기쁘다. 즉 그 표현이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우리가 많이 응용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요 뒷부분 있죠? 즉 I mean the prepositional phrase. 이 전치사구는 이제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다가만 바꿔주시면 돼요. Just whatever you want, just like on my left finger, 그죠? 그 내 왼손가락 위에, 뭐 on my right finger, 내 오른손가락 위에, 아니면 뭐 on my right middle finger, 뭐 내 오른쪽 그 요 중지 손가락 위에, 아니면 뭐 on my cheek. Sometimes it happens, you know. 그 위 볼따구 위에, 아니면 뭐 on my ass, 내 궁디 위에, 뭐 on my toe, 앞발가락 위에, 뭐 on my foot, 발가락 뭐 이런 식으로. Just make it yours. Just make it very, 어떻게 해볼까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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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style. 그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일로 많이 뒤에 이 prepositional phrase만 바꿔주시면, 즉 전치사구만 바꿔주시면은 you can make as many sentences as you want. That's the point of today's session.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단 요 느낌 그대로 I got a blister. 나는 물집 생기보다 어디에? On my left finger. 내 왼손가락 위에 요 표현을 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덩어리 장사 해볼 테니까 제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톤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do it first and then it's gonna be your turn to shout it out. Okay? You can do it. 갑니다. 저 먼저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잉? 갑니다. 잉? 연기를 좀 해야 돼요. 나 손가락, 내 물집 생기쁘다, 이거. I got a blister. 어디요? 내 왼손가락 위에. On my left finger. 아파. 왜 그래? What's wrong? 왜 그래? 물집 생기쁘다, 이거. I got a blister. 어디요? 내 왼손가락 위에. On my left finger. 합치면은,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Why? What happened? Why? Why did it happen? 왜 그랬노? 하면은 뭐, well, I think it's because I was trying to pull the door back and forth very hard, and then I think it's all because of it. 내가 있다 이거 그, and I also was trying to hold the door for my parents very hard, and I think that's because. 내가 있다 이거 내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이거 문을 막 이렇게 앞뒤로 막 이렇게 이빨이를 당기고 그 다음에 막 진짜 빵석이 쥐고 실락 했거든. 그래갖고 이거 물집 생긴 것 같아. That's why I think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그래서 내 손가락에 물집 생긴 것 뒤로 막 아이고 아파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간단히 대단한 스케치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톤으로 넘기 전에 간단히 팁을 드리면요. 발음이 I got a blister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은 요 음악이 이제 한 개로 연결되면은 I got a blister, 먼지를 털어봐요. blister, I got a blister 이렇게 발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on my left finger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연음을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on my left finger, on my left finger, 어머 너들아, on my left fing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연음을 하시는 거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준비 열정 열렬히 그대로 제가 덩어리 던질 테니까 한번 영어유튜브로 야무지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오버를 많이 하는데 아,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 일단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갑니다. 집중하시고, 여러분 돈으로 떡을 드릴게요. 받으세요. 아, 내 물집 생기보다 내 물집 생겼어. 자, 어디 생겼죠? 왼손가락 위에, 왼손가락. 왼쪽 손가락 위에. 왼손가락 뭐 알아들으신 분 계실 것 같다. 왼쪽 손가락 위에. 연음 신경 쓰시면서 다시. 나 물집 생겼어요. 아우 기뻐. 어디 생겼냐고요? 왼쪽 손가락 위에요. 미쳐갑니다. 한 번만 더요. One last time. 아우 야 내 물집 생겼다. 이거 아파 죽겠다. 내 물집 생겼다. 자 어디요? 내 왼손가락 위에. 잘했습니다. 이거 있어요. Perfect job. It's always. Let's review. 정리 보면요. 나 물집 생겼어. I got a blister. 자 어디 생겼죠? On my left finger, 내 왼손가락 위에. 이거는 이제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뒤에 거 바꿔주시면 된다 그랬죠? I got a blister, 물집 생겼다. On my left finger, on my right finger, on my right middle finger, right cheek, 이 왼 오른쪽 볼, on my left cheek, 왼쪽 볼, on my left ear, 왼쪽 귀 뒤에, on my ass, 궁 뒤에, on my foot, 발에, 이렇게 just. You know what I mean? 제가 말하는 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톤으로 최대한 이게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도 그 말씀드리면은 why did you get a blister? 니 왜 물집 생겼니? 이런 물어보실 때 why? 왜? Did you get? 얻었 너? A blister. 물집을. 그래서 why did you get a blister? 물어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가 아파하니까 did you get a blister? 물집 생겼나? 그냥 did you get a blister?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될 테고 대답할 때 yes, I got a blister on my left foot. On my left foot. 그 다음에 뒤에 이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I think it's because. 뭐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대단히 스케이트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No, I didn't get any blister. No, 물집 같은 거 안 생겼네. 대답하시려면 I didn't. Didn't니까 발음 I didn't get. 얻지 않았다. Any blister. 어떤 물집도 I didn't get any blister. 이런 식으로도 연습하셔서 보면은 많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 않나 하면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재밌게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하는 게 늘어났죠. 처음에는 문장만 외웠는데 요새는 이제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제가 종종 이렇게 때려놓고 하는데 크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메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거기서 발음한 게 뭐 발음했는겨? 근데 그 분이랑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저도 강의를 이렇게 교환을 짜고 난 다음에 찍을 때 전 좀 약간 애드립으로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즉흥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까먹어요. 저도 옛날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달 요쯤에 찍어놓은 거. 거기 이제 오랜만에 댓글이 담길 때 있어요. 그러면은 몰라요. 내용은 몰라요. 저도 복습을 해야 될 정도. 저도 솔직히 뒤에 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뒤에 거 까먹은 거 되게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많이 써보고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의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말이 안 나와.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한 이번 주 말 중으로 이번 주 말 중 한 12월 10일 정도 경 안에는 완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마감을 하고 제가 이제 다 전화를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못 드렸는데 아직 다 이렇게 마감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연락 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다 전화 한 통씩 돌리고 그다음에 공지사항 제가 전달할 거 있으면 다 전화를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 제가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삼각대도 한 개 큰 거 있잖아요. 삼각대도 일부러 한 개 샀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 진짜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I got a blister on my left finger 이 자체를 대표 문장으로 해서 가지치기시고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으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투리 별로 안 쓴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씁쓸한데 어쨌든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재밌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I did it, that means you can do it. 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한국에서 영어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아, 물론 고급 영어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고급 영어는 못해요. 중급 영어나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제가 장담드릴까 열심히 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좀 더 좋고 재밌는 강의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to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I mean, which is tomorrow. And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through this week and then take good care of yourself.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